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오늘은 와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의 2023년 1월 27일에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공략 시작합니다. 원래는 에이스번과 라이츄 로체강의 개굴린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개굴린자는 너무 강해서 에이스번과 라이츄로는 상대 안 됩습니다. 그래서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공략 도전했습니다.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를 잡은 때 사용한 기술입니다. 냉동빔 엄청난 힘 땅고르기 진흙뿌리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최강의 개굴린자를 잡은 때 사용한 기술. 냉동빔 엄청난 힘 땅고르기 진흙뿌리기입니다. 그럼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시작합니다. 우선 마릴 이후로 냉동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팀원들 응원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 에게 엄청난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땅고르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가 마릴 2의 개냉 동빔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가 마릴 2의 개냉 동빔 아니야 독타입 기술을 사용하다면 마릴 2가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마릴 이후로 물타입 테라스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릴 이후로 최강의 개굴린자 애견행 동빔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은 야도란냐 샤미드우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가 마릴 2의 개냉 동빔 아니야 독타입 기술을 사용하다면 마릴 2가 쓰러졌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팀원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은 야도란냐 샤미드우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면 됩니다. 팀원들은 야도란냐 샤미드우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면 됩니다. 마릴 이후로 냉동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팀원들 응원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팀원들은 야도란냐 샤미드우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은 야도란냐 샤미드우로 최강의 개굴린자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면 됩니다. 이일하여 마릴 이후로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를 잡았습니다. 정말로 잡아 힘들었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사용하는 도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구는 검은띠, 열매는 베리 열매 하면 됩니다. 원래는 영상의 썸네일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 차는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마릴리 그립니다. 마릴리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